선거까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은 서울에서 200만 명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선거 당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과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번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에 공떡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12대 총선부터 관찰을 하고 참여도 많이 해봤는데 선거는 돈과 조직으로 한다 그러지만 바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지금 바람은 분노의 바람입니다. 분노의 바람. 선거는 누가 이기느냐? 민심이 이깁니다. 민심이. 지금 분노의 바람, 민심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절대 민주당의 그런 생각으로 이 바람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갔는데 제가 그런 상황을 처음 봤어요. 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막 박형준 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하는 겁니다. 합창을 해요. 그런 환대를 처음 받아봤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우리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서 동작에서 유세를 하는데 한 1,000명이 모였더라고. 네? 자발적으로 그렇게 운집하는 겁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민심. 네거티브 마타도와 흑색선전 이렇게 지저분한 막장 이 막무가내 선거는 내가 처음 봅니다. 네.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가 하도 네거티브 하니까 그랬잖아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나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여기 우리가 맞대응할 필요 없어요.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 페이스 유지하고 품위 있게 갑시다. 이 사람 민주당들이 문재인 8.15 선거 개독 치러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문재인 이미지를 싹 지우고 있어요. 네? 박영선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 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자기 공보물에 문재인과 관련된 설명이 별로 없어. 김영춘 후보는 아예 문재인 사진을 다 지워버렸어요. 문재인과 거리두기 선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난센스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거듭된 문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네? 이것이 표면화되니까 이걸 피해가려는 꼼수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50년 전에 논밭인 땅을 갖다가 상속받은 건데 예? 그것도 N분의 1로 나오면 한 뭐 4억 정도 된다 그러나? 아니 투기를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개발 들어가가지고 보상받은 건데 50년 전에 예? 무슨 측량 현장에 가고 안 가고가 그게 무슨 본질입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뭐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상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안 통합니다 이제. 예. 이 정부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게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제. 신뢰를 무너뜨린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날이 바로 4월 7일이 올지다. 선거는 심판이에요. 선거의 본질은 심판인 거예요. 심판을 안 하면 안 바뀝니다. 4월 7일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투표장으로 가셔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